자, 또 한 페이지 넘기면 비전 찾기 연간 목표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파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데 지금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일할 때 가치 기준, 미래의 청사진이 세 개가 묶여 있죠.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요 답 찾는 거는 심화 과정에서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질문만 드릴게요. 쉽게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비전을 왜 찾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 25만 년을 보고요. 짧게 보면 한 5만 년을 봐요. 우리 인류가.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00만 년 전에 생겼지만 우리 인류는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부터 우리의 조상이라는데 오랜만에 듣죠? 호모 사피엔스. 자, 호모 사피엔스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냥 먹고 살기 급급했어요. 태어나서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을 이제 부양하는 거. 새끼를 낳고 그냥 죽으면 돼요.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잉여 재산이 생기고 잉여 재산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누가 뺏어가려 그래. 그러니까 뭐가 생겨? 부족이 생기고 이제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국가 생기 왕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 왕은 어떻게? 왕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고 성장하는 거를 반길까 안 반길까 길을 못 찾는 분일 수 있어서 가만히 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전과 꿈을 갖는다는 건 반역이에요. 나 왕이 되고 싶어? 큰일 나잖아요. 완전 삼족을 면하잖아요. 계급을 띄워놓고 싶어. 나는 종인데 양반이 되고 싶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갖는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급 싸움이니까. 근데 지금은 되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나마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넌 더 불행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안 살아봤지만. 왜냐하면 고민할 게 없어. 내가 선택할 게 없거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가 농사 농사 짓고 그냥 결혼하고 해놓고 살면 돼.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 내가 선택할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선택하면 뭐가 따라와? 책임과 후회가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했을까?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가 안 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후회도 안 돼. 지금은 다 후회야.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직업을 선택했을까? 뭐 이런 후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사회가 더 불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내가 차를 딱 샀는데 나보다 더 멋진 차 옆에 있으면 초라하잖아. 누군 자꾸 우리는 자꾸 뭔가를 비교하려고 그러고 뭘 샀어? 그럼 또 더 사고 싶고 이런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정확한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자꾸 남과 비교만 하는 거야. 나의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비전과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요. 남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뭔가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역사적 사명을 두고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태어났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나보고 뭘 하라 그러잖아.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난 누구지? 정체성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장수시대가 되면서 어찌됐든 애 길러놓고 옛날에는 조금 있다 죽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50, 60대가 되면 나머지 40년을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70대, 80대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플랜을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노후는 안 올 수도 있어. 일찍 죽으면 돼. 일찍 죽으면 돼. 근데 친구들은 100세 살 건데 나만 한 60살에 죽어. 어머, 억울하잖아. 그죠? 그렇게 안 되실 거죠? 일찍 안 돌아가실 거죠? 그럼 준비해야지. 나머지 40, 50년 어떻게 살 거야.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도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플랜을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아, 글쎄? 죄송합니다. 이거 매송 찍어볼게요.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어,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느냐,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일하는 목적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부동산 일을 하세요? 자산관리 나오고요. 그래요. 자산관리를 배워보려고요. 그리고 돈 벌려. 그래,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그러실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도 여행 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좀 여기저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행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수단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지? 돈 벌어서 뭐 할 거지? 여기 쓰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어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를 많이 써요. 그죠? 그죠? 돈에 얽매이지 않고 싶은 거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그건 뭐 할 건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히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걸 계속 고민해 볼 거예요. 미리 화두를 좀 던져놨어요. 왜 1번과 2번이냐? 1번은 나의 개인적인 비전, 목적이에요. 2번은 사회적인 목적. 자, 사회적인 목적도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 그 먹고 살게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의 그 욕구라 그래. 인간의 욕구. 메슬로의 뭐 5단계라 그러는데 맨 꼭대기가 뭐죠? 배웠죠, 옛날에.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맨 위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권력도 비슷해, 명예,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맨 위에는 존경의 욕구.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중에 나는 어떤 식으로, 근데 존경 받으려면 지 먹고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존경해요? 아니죠.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베푸는 사람 우리가 존경을 해. 그러니까 비전이 두 개인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 기여. 사회적 기여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존경받거든요. 그럼 또 행복하거든. 그럼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래서 두 개예요. 나중에 심화 과정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밑에 일할 때 가치 기준은 뭐냐. 일요일 날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그럼 일요일 날 뭐 해요? 이 사람은 무조건 교회 갑니다. 고민 안 해요. 근데 건강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 날 어디 가냐면 이 사람 등산해요. 근데 가족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요일날 가족과 뭘 해보려고 그래요. 누가 옳구나 그런 건 아니죠. 자기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인생이 딱 정리가 됩니다. 헤매질 않아. 방향성을. 그걸 고민해보는 거고요. 미래의 청사진은 5년 후 또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선명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딱 채우면 이제 흔들릴 게 없어.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래도. 특히 이제 네트워크 하시잖아요. 이 비전이 있잖아요. 옆에서 그거 왜 해, 너? 너 다 말아먹어, 너 그거 사기야, 그거. 친구 다 떠나고. 뭐 이럴 거야, 그럴 때. 근데 비전이 정확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살 게 아니라 나는 1년에 1억씩 기부를 할 생각이야. 이거 어디다 기부할 거냐면 내가 아는 필리핀의 선교단체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지어줄 거야. 난 종교인이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누가 뭐래도 슬럼프가 있더라도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하게 돼요. 신경 안 써요, 남도 신경.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경제도 자유롭고 나는 우리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전파할 거고 난 그 돈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나 일할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도 난 슬럼프에 안 빠집니다.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연간 목표가 있어요. 올해 1년간 이룰 10가지 목표. 이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은 내년에 스타트 할 게 아니라 한 달 먼저 스타트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꼭 1월부터 할 게 아니야. 12월부터 스타트 하면 돼. 한 달 먼저. 내년 11월에 끝내버리는 거지. 한 달 먼저. 그럴 수도 있죠.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그럼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을 해보셨으니까 아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정확하게 정하죠. 얼마 하자. 몇 건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과 목표라 그래요. 몇 건 하자. 이건 결과 목표예요. 근데 결과 목표보다는 과정 목표가 중요해요. 자, 그 몇 건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몇 통화를 해야 되고 약속을 몇 건을 잡아야 되고, 그죠? 네. 어느 게 더 현실적이에요? 전화 몇 통화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럼 당연히 결과 목표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딱 결과 목표만 써요. 체중 몇 킬로? 그냥 써놓기만 해요. 체중 몇 킬로? 안 해요! 과정 목표는 뭐야? 과정 목표는 최소한 일주일에 3일은 내가 저녁 굽기. 예를 들면. 체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줄넘기? 하루에 뭐 몇 개 하기? 아니면 뭐 만보 걷기? 이런 게 과정 목표잖아. 그리고 뭐 식단, 항상 식단을 내가 찍어가지고 뭐 블로그에 올리기? 이러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식사를 좀 조절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과정 목표. 그럼 살이 빠질까 안 빠질까? 빠진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때는 결과 목표보다는 과정 목표. 그리고 수치화해야 된다. 나의 목표가 다이어트야. 이건 달성할 수 없어요. 수치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우리 같이 써볼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오늘 이 정도만 설명.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